안녕하세요. 오늘은 밑반찬으로 정말 맛있고 손님 상차림 술안주로도 최고인 팽이버섯 꽈리고추 베이컨 말이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베이컨은 팽이버섯과 꽈리고추를 얹어 말아서 너무 두껍지 않도록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어 팽이버섯도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버섯 밑둥에 맺힌 물기를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버섯 가닥은 흐트리지 말고 검지손가락 굵기만큼 분리해주며 꽈리고추는 씨를 제거 후 길쭉길쭉하게 4등분으로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조림장을 분량대로 만들어줍니다. 조림장이 완성되었으면 중불로 달군 마른 팬에 팽이버섯을 펼쳐 살짝 구워줍니다. 이어 베이컨에 살짝 익힌 팽이버섯과 꽈리고추를 얹고 예쁘게 돌돌 말아줍니다. 이때 속 재료는 취향에 맞는 재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준 팽이버섯과 꽈리고추를 중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 약간을 두르고 베이컨이 조림 시 풀리지 않도록 이음새 부분을 지져줍니다. 이음새 부분을 풀리지 않도록 꼼꼼히 지져주었으면 전체적으로 굴려 살짝 구워주도록 합니다. 베이컨 마리를 모두 구워줬으면 불의 세기를 강불로 올려주고 조림장을 붓고 바글바글 끓여주면서 베이컨을 굴려가며 충분히 조림장을 묻혀가며 조림을 합니다. 이때 속 재료가 너무 익어 축 처지지 않도록 오래 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베이컨이 조림장과 어느 정도 어우러졌을 때 예쁜 접시에 하나하나 예쁘게 옮겨 담고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주면 만들기 쉬우면서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맛 팽이버섯 꽈리고추 베이컨 말이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